올라가긴 하는데 물량 세일할 때마다 쟁여놔요. 이건 진짜 똥손들도 오버립을 할 수 있는? 와 근데 색이 바뀌었어. 아니 다 선물해주고 싶다. 아 집에 있어? 제가 집에 있어. 뭉친 부분이 쭉 풀려. 전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예뻐. 나는 이컬러는 샵 가면 선생님들 테이블에 다 하나씩 오 살게요. 방송할 때 살게요. 안녕하세요. 나 진행병 있어가지고 안녕 어떻게 해야 돼? 저희 오늘은 제가 파우치를 털어볼 건데 저희 쇼호스트 호연님이에요. 저희 원래 무슨 방송 때만 알았지? 카카오였나? 아니야 뷰티가 아니었어. 카카오인데 호텔에서 만났어. 아 맞아 워커힐에서. 맞아 카카오 워커힐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친해져서 그때 고생을 좀 서로 많이 했거든요. 초면에 인생샷 찍어주고 피자까지 걸어 올라가고 맞아 같이 조식 먹으면서 눈 팅팅 부어가지고 맞아 처음 만났는데 진짜 쇼호스트의 파우치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쇼호스트의 파우치라고 생각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아니 다들 이제 조금 놀라긴 하는데 제가 원래는 메이크업 박스를 들고 다니다가 아니 맞아 맞아 뭔지 알아 나 봤었어요. 그 메이크업 박스를 들고 다니다가 사실 저의 메인백은 캐리어예요. 진짜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방송하다가 이 브라운 방송하다가 면도기 팔다가 주신 건데 레드백을 갖고 와서 뒤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캐리어에 걸 수 있게 돼. 오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캐리어가 메인백이니까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걸어 다니고 이렇게 이게 이제 약간 색조 제품들 있는 파우치고 술 같은 걸 좀 넣어 다니는 파우치가 두 개가 따로 있고요.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신상인데 이것도 아마 곧 방송하게 될 것 같아서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쇼호스트 방송하면 네. 진짜 다 써봐요? 진짜 다 써보죠. 오~ 거짓말을 못하니까 덤블러 하는 거를 미스트도 있고 심지어 이거 얼굴에 붙이는 반짝이 우와,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나랑 또 방송할 때 붙이지 않았어요? 맞아 약간 내가 발렌타인데이인가? 항상 이런 거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대우들 같은데 이게 왜냐면 다니다 보면 의상이 너무 더운 경우가 있어요. 그쵸? 제가 패션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 옷이도 아니니까 입기 전에 항상 매너를 지키고요. 진정해야 될 일이 필요가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쇼호스트는 진정팩으로 닥터자르트를 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레알 고정 꿀템. 이거밖에 안 써요. 헉, 대박.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게 이 닥터자르트 시카 헤어 이템이. 오, 맞아, 맞아. 이거 올영 꿀템이잖아요. 올영 세일할 때마다 쟁여놔요. 오. 총알처럼 항상 장전해서 다니고. 이게 뭔가 지금 튀어나온 애부터가 심상치가 않아. 아, 여기 그냥 이렇게 툴이 들어있네. 더툴랩에서 나온 파운데이션을 쓰는 브러쉬인데 사실 이게 개발된 거는 컨실러용으로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파운데이션 브러쉬보다는 좀 작은데 되게 촘촘하고 얇게 잘 발려가지고 이거를 파운데이션 바를 때 사용을 하고요. 진짜 누가 봐도 잘 쓴 것 같아가지고 좋아 좋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컬픽스 마스카라. 다 지워주는 데 알아봤어. 나도 이거 쓰거든요. 이거랑 근데 나도 이거 진짜 잘 써요. 여기가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원래가 이게 막 꾸덕꾸덕하게 깔끔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맞아. 이게 아이라이너인데 저는 이거를 립 아웃라인 그릴 때 이거를? 네, 이거를 그때 쓰고 샵에서 배웠는데 얘가 살짝 이런 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손등에 발색을 해서 그렇지 이게 립라인으로 가면 한쪽만 해볼게요 제가. 오 신기하다. 요렇게 달라요. 오 약간 다르다. 진짜 브러쉬를 이렇게 챙겨 다니는데 아 이거 지금 적당한 케이스를 못 찾아서 비닐봉다리에다 이렇게 놓고 다녀요. 옷으로 펴주면 이건 진짜 똥손들도 오버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템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원 거예요. 원래는 네일 브러쉬인데 뭔지 알 것 같고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쓴 템이 다들 알 거. 뭔지 알죠? 이거랑 이거랑 찰떡궁합이잖아요. 끝까지 써서 근데 색이 바뀌었어. 나 선물해주고 싶다. 아 집에 있어? 제가 집에 있어. 아 제가 그지 같아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아랑님한테 몇 번 경고했거든요. 내가 진짜 리얼 파우치를 보고 싶냐. 이게 갖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돼. 근데 알지? 이게 열기만 해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하나 사서 선물해줄게요. 지금 박제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뿌리 쪽에만 발라서 고정을 딱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야 이 원래 속눈썹이랑 안 겹쳐져서
좀 또렷하게 나올 수가 있어.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요거 바르고 요거 바르고 아하. 하는데 그 사이에 요거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속눈썹 고데기. 아, 고데기? 어. 떡꼬치꼬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뭔지 알아요? 샵에서는. 어, 잘 못해요. 이걸 하면은 단계별로 두 단계로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두 단계로 되는데 얘는 그냥 쿠팡에서 샀고 중국 거기는 한데 네. 잘 돼요. 아직까진 고장이 없었고 충전 형식이어서 되게 간편합니다. 얘를 저는 좀 열 올려놔야 돼서 이걸 바르고 그다음에 얘로 한번 슉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한 번 더 얘를 해주면 뭉친 부분이 싹 풀려. 엄청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다. 이것도 출시된 이후로 계속 쓰고 있는 아이템. 토니모리 백젤 라이너. 어, 이거 근데 이 뚜껑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진짜 너무 리얼이다. 이거 지금 화원 브러쉬 얘로 사용해요. 아하. 어, 얘로 되게 예쁘게 잘 뺄 수 있어서 사용하고 이거는 근데 안 달아.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요렇게 두 개는 진짜 제 인생에서 오늘 아이라이너도 그건가요? 맞습니다. 아 이것도 있다. 이거는 요새는 잘 안 써요. 메이크업이 자꾸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왕글리터 그 그냥 애교살 언더인데 어디 거예요? 이게 페리페라였을 거예요. 지워졌지만 페리페라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잔 펄도 있고 붉은 펄도 있고. 아 예쁘다. 근데 이거를 썼던 이유가 예쁘다. 전 화이트 글리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핑크 글리터가 또 둥둥 뜰 때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랬을 때 그냥 이거 하나씩 그냥 콕콕 찍으면 약간 스킨톤이랑 잘 어울려서 그랬던 글리터. 아 진짜 엊그저께 했던 베스킨라빈스 방송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쓰긴 해요. 그쵸 그쵸. 그리고 얘는 픽싱 틴트 진짜 잘 쓰는데 거기서 신상 나왔다고 해서 사봤고 궁금해요. 진짜 누디한데 장미빛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 이게 지금은 제가 많이 발라서 그런데 이런 톤이거든요. 근데 입술에 얹으면 입술색 대비했을 때 그 채도가 많이 차이 안 나서 엄청 은은하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입술에 얹으면 오 예쁘다. 그렇게 진한 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저도 입술색이 고르지가 않거든요. 엄청 입술도 많이 뜯고 해서 그러니까 막 고른 톤이 아닌데 그럴 때 그게 살짝 덜어서 하면은 그냥 원래 입술 색깔 되게 재정비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건 진짜 이거 이상이 없다.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요즘 올영에서 팔잖아요. 어, 요거가 근데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서. 맞아 맞아. 쿠팡으로 사는 게 제일 싸다. 아 쿠팡이 제일 싸다. 한 진짜 반 정도 차이 나요. 그래도. 쿠팡으로 사는 게 조금 오래 걸리지만 싸다? 말씀을 드리고. 파리베를린이라는 데서 나오는 나 처음 들어봐요. 립 펜슬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컨실러 펜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 위에 보이는. 얘는 언제 좋냐면 뾰루지 났을 때. 저는 컨실러 되게 못해요. 근데 액상으로 된 거 하면은 약간 다들 공감하실걸요? 이렇게 바르고 퍼트리다 보면 주변 다 지워져 맞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컨실러로 결국에는 파운데이션 다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점을 한번 지어볼게요. 네. 얘를 그냥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돌려주면 오! 우와!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서 얘를 되게 응급 처방용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하나 더 쓰는 거는 이 애교 라인 그릴 때 네. 이거를 해놓고 하면 이 밑에 색을 좀 죽여주는 거. 어 예쁘다. 어, 다크서클의 색을 좀 잡아주고 그 위에 글리터를 얹으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는 효과. 볼 수가 있습니다. 쉐무라 하드 포뮬라를 쓰는데 최근에는 이게 쉐무라가 철수하면서 샤프닝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제가 못 깎아요. 아. 못 깎아서 이 오토를 사봤거든요. 근데 색상도 약간 다르고 개인적으로 이 포뮬라는 진짜 얘가 훨씬 더 하드하고 얘는 좀 소프트해서 섬세하지는 않다. 아. 진짜 여기 알짜로 들어있어. 자, 지금 여기까지 보셨고 네.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 이거 은근 꿀템인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맞아. 왜냐면 언더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혀서 하면은 애교 라인 잡은 그게 금세 무너지거든요. 근데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땐 괜찮은데 방송할 때 그렇게 하고 가면 카메라에 안 잡혀. 살짝 눈웃음. 밑에 이렇게 좀 그어주면은 이건 진짜 이것도 똥손도 할 수 있다. 오 예쁘다. 이렇게. 오 차이가 나죠. 애교가 생겼어요 지금. 약간 그냥 좀 심오한 느낌? 그쵸. 그리고 이게 사용할 때 조금 아쉬운 게 내가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양 조절이 내 의지가 아닌 거? 아. 이 뚜껑이 자동으로 이렇게 찍어주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는 안 쓰고 여기는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고 에뛰드랑 그때 방송하면서 받았던 피카소 피카소 브러쉬. 근데 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베이스 깔 때 이거 쓰고 이건 블러셔 사용하는 거고 딱 크기가 그러네. 뭔가 포인트 컬러나 언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쓰고 이거는 투쿨포스쿨 같고 맞아요 투쿨포스쿨이고 이거는 색상만 봐도 아실 수 있는데 에크멀 진한 섀도우 이런 컬러로 또 에뛰드 점막을 좀 채워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팔레트로 넘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어머 에뛰드 저 힙템 보세요 미치겠다 아 이거 진짜 쟁여놨어요 이거 재윤님 같이 재배러셨던 그건데 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아이로 써요 오 이걸 아이 베이스로 쓰고 어쩐지 오늘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이걸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언더에다가 쓰는데 얘가 진짜 펄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컨실러 할 때 밑에 깔아놨고 위에 이렇게 바르면 아 예쁘다 진짜 잘 어울려요 되게 꽉 찬 표현이 가능한 그런 글리터 컬러 글리터라고 하긴 좀 심한데도 너무 예쁘다 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고 사실 저는 이런 왕글리터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로 그치, 대체를 그치. 하고 오 이것도 신상이에요 응 이것도 새로 나왔는데 최신상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가장 비교적 신상 그래서 여기서 잘 쓰는 건 요건데 얘는 어디 바르냐면 발색 강한 글리터가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 다이아몬드 펄처럼 나오는 아이여가지고 여기 눈 앞머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줘요 왜냐면 제가 눈 사이가 조금 멀어가지고 안 멀어요 그래서 조금 앞트임을 여기 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코 눈 옆에 눈 앞머리에 공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얘를 좀 잘 꾸준히 쓰고 있기도 하고 아 이게 진짜 너무 예쁘다 나는 이번에 이거 지금 꼭 소개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요즘 인스타에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호연님 인스타에 맨날 올라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예뻐 저는 사실 이 토일렛 페이퍼를 원래 좋아했거든요 원래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에 3CE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번에 신상 컬러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이거는 섀도우를 그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것도 약간 그런 피치 로지? 요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름은 로지 물리? 로지 물리? 로지 물리? 요런 이름이고요 저는 요거 되게 이번에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고 디자인도 이게 제일 예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요걸 너무 좋아해요 이것도 소름 끼치게 로즈 베이지 컬러 얘는 진짜 그 전에도 있던 컬러인데 너무 색상이 예뻐서 잘 바른 거고 여기는 오, 예쁘다, 지금 방금 올린 건데 사고 싶다 근데 이 로즈 베이지 컬러가 진짜 이뻐요 그래서 이거는 패키지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후회 안 하실 게 이 컬러는 샵 가면 선생님들 테이블에 다 하나씩 있어 로즈 베이지는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구매하시면 이거 두 개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살게요 방송할 때 살게요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때 살게요. 근데 이거 진짜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추천이고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이 두 가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니 호연이 방송할 때 사야겠네 이것도 같은 컬렉션인데 얘도 약간 이런 핑크 컬러인데 핑크라고 하지만 장미 컬러예요 약간 말도 예쁘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톤이어서 샀어요 예쁘다 립은 이렇게 두 가지 틴트랑 소프트 매트 립스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제가 워낙 불보상이다 보니까 이게 파우치를 다 못 털었는데 다음에는 캐리어 털기로 좋아 캐리어 털기를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